아펙스 페달 하고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저히 협찬 받기가 너무 죄송해서 잘 쓰고 당연히 깨끗한 좋은 상태로 돌려드려야 되지만 이 어려운 경기에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 제가 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사용 후기들도 좀 많이 올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감사합니다. 일단 한번 보셔야겠죠 여러분들도. 자, 마펙스 트윈 페달은 마펙스는 제품이 이렇게 박스로 다 항상 이렇게 스탠드도 이렇게 다 포장이 개별 포장이 이렇게 아주 이쁘게 정성껏 포장이 돼서 와요.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안에는 안쪽은 이렇게 가방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. 소프트 케이스입니다. 소프트 케이스.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 케이스보다는 이렇게 소프트 케이스도 좋아해요. 저는. 어우, 이 새거 냄새. 네. 아, 자.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비터. 비터는 뜯기가 아까운데 예. 여러분들 보셔야 되니까 뜯어야겠죠? 예. 비터는 보시면 이렇게 10g 보이시나요? 10g이라고 써있죠. 10g에 맞췄다 뭐 그런 거겠죠. 이거는 뭐 추가 같이 달려있고요. 이렇게 두 개 트윈 페달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또 뜯기가 정말 아깝네요. 저 이렇게 자동차도 사면 비닐을 이렇게 절대 안 뜯거든요. 자동차를 뭐 아직까지 사진 안 했지만 이렇게 예, 10g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. 오, 무게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예. 자, 그 다음에 보이는 건 바로 이 왜 박스를 뜯는데 내 마음이 아프지? 새거 뜯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아깝습니다. 이 종이 하나하나도 와, 곡선돼 있어요. 이게 보통 직각으로 사각으로 돼 있는데 마펙스는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고요. 굉장히 부드러운데요. 당연히 이걸 풀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거고. 자, 드디어 이제 페달. 와, 와, 이 새거 보이시나요? 네. 와, 진짜 좋다. 여기 조여서 물리게끔 되어 있고요. 여기 스프링도 들어가 있고. 투체인이네요, 투체인. 저 개인적으로 투체인을 되게 좋아해요. 아주 견고하게, 이게 조종하는 것도 되게 부드럽고, 딱딱 토크가 걸리게 돼 있어요, 토크가. 딱딱딱딱 하면서 조종하기 좋게 딱 돼 있습니다. 아주 잘 멋있고, 색깔도 검은색이라 너무 이뻐요. 반대쪽에는 똑같은 디자인이고 이렇게 드럼 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키가 가방하고 같이 들어있고요.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20g 추, 아까 페달 비터 있었죠? 비터. 이 비터의 추를 뺄 수 있어요. 이 추를 빼고 20g으로 바꿔 낄 수 있다. 그런 얘기겠죠. 예, 네, 그죠? 여기 지금 보이시면 동그란 거. 이걸 빼고 20g으로 바꿔 낄 수 있다. 그죠? 굉장히 좋은데? 와.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이 안에, 이 추 안에 이 나사를 돌리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풀러가지고 이걸 빼서 20g으로 바꿔 낄 수 있는 거죠.
오, 완전 감사합니다. 진짜 제가 원하던 그런 페달이에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오늘 또 잠을 못잘것 같습니다. 이 페달 밟을 생각에 날아갈 것 같아요. 자, 트윈 페달. 마팩스 트윈 페달. 감사합니다, 대표님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사용 후기 또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와우. Wow.